지난주에 뉴욕 증시는 워낙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의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이런 사이에 주말 사이에 우리가 또 체크해봐야 할 이 글로벌 이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영호 고문과 함께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또 월요일입니다. 네. 주말 잘 쉬셨죠? 뭐 좋은 소식이 이렇게 오니까 또 기운이 나는 그런 참 부자 되기 좋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말 사이에 어쨌든 우리가 가장 원했던 그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이 분쟁과 관련해서 합의가 좀 나와야 된다. 합의를 해라. 네. 우리 기업들이 싸우면 뭐하냐라는 이야기들을 늘 했었는데 네. 결국에 합의를 했는데 오히려 승자는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바이든이 실리 명분을 다 찾았으니까요. 특히 이제 뭐 명분 같은 데는 이제 전기차로 인해서 기후 환경 부분들에 있음 그 뭐 도움을 준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거 영업 비밀 침해거든요. 그런데 이걸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예도 없고 그래서 그런 명분을 찾으면서도 지금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의 배터리 공급망의 구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사를 잡았던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요. 사실 뭐 우리 언론은 잘 안 나와 있는데요. 네. 3자 회담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USTR, 그러니까 미국 대표부의 캐슬린 타이하고 SK, LG의 사장님들하고 세 분이 화상회의를 해서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극적으로 타협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뭐 또 구광모 최태원 회장 한번 만났죠, 그 사이에. 그날 그 자리에서는 뭐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두 총수가 만났다는 자체가 합의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일단 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양사 모두 손해가 너무 심합니다. 끝까지 가면은. 그쵸. 그래서 이것이 다시 소송으로 가서 델라웨어까지 가면 5년 이상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침 뭐 여러 가지 명분들과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잘 된 것 같고요. 하여튼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데 이번에 미국 시장 철수는 뭐 글로벌리 뭐 결정적 이제 흠결이 나는 거고요. 그럼 뭐 또 LG도 이렇게 해서 경영상의 리스크를 뭐 계속 갖고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잘 된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2조가 됐는데 그 중에 1조는 현금. 그다음에 나머지 1조는 뭐 한 10여 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얄티 지급으로 가는 부분들로 지금 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이 주판알들을 많이 굴려봤는데 뭐 포드나 폭스바겐에서 또 이 지체 연금 같은 것도 뭐 이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적정한 선에서 잘 끝나고 조기에 뭐 이 해결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K 배터리에 다시 한번 비상을 꿈꾸는 그런 뭐 회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결국에 합의가 나왔습니다. 2조 원을 SK 이노베이션의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 지급하는 걸로 일단 합의가 됐고 이러면서 오늘 주가가 또 어떻게 될지도 그렇죠. 시장에서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좀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계좌하고 나서도 한번 체크를 이데일리 TV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LG 에너지 솔루션 연말에 상장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IET도 상장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 고려를 해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포인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이슈를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이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뭐 우리 시장에서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좋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뭐 여전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뭐 삼성전자 그런 뭐 얘기가 있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 오르는 날은 없다. 그렇죠. 늘 예. 발표하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선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요. 이제 반도체의 어떤 산업에 대한 주도권에 대한 신뢰에 대한 투자거든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는 쭉 20년 갖고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안 움직이면은 답답하죠. 그렇죠. 네, 근데 삼성전자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 어떠한 뭐 실적 이런 거보다 향후에 대한 이 향후에 대한 그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특히 요새는 반도체에 대한 패권 전쟁이 굉장히 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뭐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다음에 최근에 만나본 이 전문가들 얘기 중에는 삼성전자의 지금 공매도 잔여 물량이 굉장히 많답니다. 270만 주나 지금 돼 있고 5월 달에 이제 공매도 재개되는 것에 대해서 주가 하락이 지금 뭐 걱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저 공매도는 지금 81,400원에 평균적으로 지금 평균 대여 가격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지금 치고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제일 큰 이유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얼만큼 사주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되고요. 요번 주에 무슨 일이 있느냐? 배당금이 나갑니다. 그쵸. 작년에 1조 4천억인데 올해 7조 정도가 외국인한테 나가는데 이 배당금이 외국으로 안 빠지고 다시 재매수를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고요. 지난 이제 액면 분할 한 이후에 11번의 배당일이 있었는데요. 5번이 이 주가가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네. 그때는 100%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섰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매수세가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16일 날 이제 배당금이 나가면서 7조가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국내에 나오면서 재매수의 뭐 어떤 물꼬를 트는 부분들이 생기면 삼성전자가 지금 뭐 굉장히 96,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와서는 굉장히 박스권으로 움직이는데 거기를 뚫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 이번 배당금에서 나올 수도 있다. 는 뭐 전문가들 얘기들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 이제 보시고 이번에는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라서 네. 배당일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주가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배당일에 과연 외국인들이 그 받은 배당을 다시 삼성전자를 사는 쪽으로 가줄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12일에 미국 시간으로 12일에 또 반도체 관련된 회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삼성전자와 연관된 그렇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뭐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최영호 전문가 이지고잉 확인을 해봤습니다.